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코스피도 지금 1% 내로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걸까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도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야 될까요?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화장품 업체들은 가장 실적 가시성이 높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섹터이기도 하고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화장품 섹터는 그나마 시장 대비 시장을 조금 비트하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투자 포인트 역시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이후에 3분기 역시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내 법인, 한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고객사 수주와 그다음에 국내 인디 고객사의 대량 수주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3분기와 4분기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꾸준한 이익 성장과 매출 성장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 법인, 특히 북미 법인 같은 경우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 영업이익 개선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 성장이 동종업종 내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그럼 가격 전략을 살펴봐야 될 텐데, 뭐 사실 화장품주 안에서도 가장 잘 버티고 있는 차트고, 뭐 화장품을 떠나서 시장에서 그래도 코스메카 코리아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만 8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10만 원까지의 목표 가격 한번 눈높이 잡아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그리고 전략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